오늘은 지난주 토요일 날 치렀던 우리 국가지 국어 기출 문제부터 설명하고 그리고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봐봐요. 밑줄 친 말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 자, 이는 단어의 어휘를 구별하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썩히다와 썩이다를 구별하는 문제인데, 자, 속을 썩이다. 이 외에 나머지는 전부 썩히다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마음에 이런저런 걱정이 있어서 속을 썩이다 할 때 썩이다를 쓰고, 그리고 그 외에는, 즉 1번 능력을 썩히는 거고, 3번 음식물 쓰레기를 썩히는 거고, 그리고 4번 즉 구입한 기계를 창고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썩히고 있는 거고, 그러나 3번에 부모님 속을 썩이다, 이때에는 썩여하고 썩이다를 써서 썩여하고 활용을 해야죠. 자, 요 단어도 그렇고 삭히다와 사기다도 마찬가지야. 삭히다와 사기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화를 삭이다,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힌다는 의미로 화를 삭이다, 이때는 삭이다고, 그 외에 뭐 홍어를 삭히다, 이렇게 음식물을 삭히다 할 때에는 희를 쓰는 거고, 반면에 화를 삭이다 할 때에는 이를 쓰는 겁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1번에 정답은 3번. 자, 2번이요. 역시 어법상, 즉 고쳐 썼을 때 옳지 않은 것. 가번을 먼저 보면, 오빠는 생김새가 나하고는 많이 틀려가 아니라 뭐야? 달라. 그래서 1번 달라 맞게 바꿨고, 자, 나번에 좋은 결실이 맺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서 바람은 틀리지 않죠? 바람은 바라다의 무엇무엇을 바라다의 명사형이니까 바람 맞고요. 즉 뭐 합격을 바라다, 뭐뭐 하기를 바라다. 그러나 자동사로서 색이 바래다, 빛이 바래다, 이때 바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 여기서 무엇무엇을 바라다 할 때 바람은 맞는 표현이죠. 그럼 여기서 고쳐야 될 부분은 어디냐면, 결실이 맺어지다, 이 부분. 이 부분은 결실이 뭐야? 어떤 결과를 맺다라는 의미니까, 뒤에 맺다라는 말고 뭐예요? 중복된 표현이죠. 중복된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실과 맺다 중 한 단어를 빼버려야지. 그래서 좋은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좋은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는 좋은 결과를 맺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를 맺기 바랍니다. 또는 좋은 결실이 있기 바랍니다. 이때 결실이라는 단어가 맺다라는 말하고, 이 결자가 맺을 결자거든요. 따라서 맺다라는 말하고 즉 중복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의 어휘를 빼야 되고, 오히려 바람은 그대로 둬야겠죠. 따라서 잘못 고친 것은 2번, 3번. 자, 내가 오직 바라는 것, 밑줄 치고 이렇게 주어가 뭐뭐 하는 것, 사물이 주어가 오면 서술에 꼭 뭐가 나와야 된다? 명사절. 그래서 서술에 반드시 명사문이 와서 뭐뭐 하는 것이다, 뭐뭐 하는 점이다 라고 바꿔야죠. 따라서 내가 오직 바라는 건 내가 잘 됐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야, 해서 것이야 하고 명사문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거야는 것이야 라는 말의 줄임말이고, 따라서 이렇게 앞에 뭐뭐하는 것은 하고 사물이 주어로 오면 이렇게 명사문이, 명사절이 주어로 오면 반드시 서술어에 명사문 뭐뭐하는 것이다 하고 명사문이 와야 되고, 절대 동사문이나 형용사문은 호응하지 못하는 거죠. 따라서 3번도 잘 고쳤습니다. 자, 다음에 라에서 신은 인간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시련을 주기도 한다. 자, 이 병렬 구조 조심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어떤 하나의 목적어를 두고, 하나의 목적어를 두고 뒤에 서술어가 이렇게 두 개가 오면, 서술어가 두 개가 연달아 오면, 이때 이 목적어와 서술어 1이 호응해야 되고, 또 이 목적어와 서술어 2가 호응을 해야죠. 그렇죠? 또는 앞에 목적어가
X와 Y 이렇게 목적어가 두 개 오는데 서술어가 하나만 오면 이때도 X와 서술어가 호응하고 Y와 서술어가 호응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접속조사로 X와 Y하고 두 단어가 접속조사로 이어지거나 또는 하나의 목적어가 오고 즉 뭐뭐 하거나 뭐뭐 한다 하고 서술어가 두 개가 오면 그 각각의 문장 성분이 호응을 해야 돼. 그럼 여기 봐. 여기 앞에 인간을 하고 목적어가 하나가 왔지? 그리고 뒤에는 사랑하기도 하지만 하고 서술어가 하나 왔고 뒤에 또 시련을 준다 하고 시련을 준다 하고 주다라는 서술어가 왔는데 인간을 사랑한다 할 때 사랑하다는 목적어만 있으면 되지만 주다라는 말은 우리가 서술어의 자릿수에서 배웠듯이 주다는 반드시 뭐가 와야 돼? 앞에 A를 하고 목적어와 두 번째 누구에게 B에 또는 B에게 하고 부사어가 반드시 와야 되는 세 자리 서술어죠. 그러므로 이 뒤에 주다라는 말은 실현을 이라는 목적어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앞에 모두 있어야 돼. 인간에게라는 부사어가 와줘야지. 그러므로 라는 필수 부사어가 빠진 거지. 인간에게라는 부사어가 와줘야죠. 그러므로 3번도 라도 잘 고쳤죠.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2번에 정답은 2번. 자, 우리가 잊지 말 것은 국어는 다른 과목과는 달리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중고등학교 때 수능 때 공부해왔던 걸 우리 시험에 맞게 지식을 정리하고 그리고 그걸 문제 푸는데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혹시 아직 공무원 수험 준비에 익숙지 않은데 내가 문제 풀고 어떻게 푸나 이런 마음 가질 필요가 없고 오히려 지금 기출문제를 하면서도 아 우리 국어 문제가 이런 형태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점검하는 그런 방법의 공부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국어, 영어, 한국사 공통 과목은 새로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미 공부했던 걸 정리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셔야 됩니다. 자, 3번 문제 봅니다. 사자성어는 빠짐없이 등장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스님이 사자성어의 경우에는 항상 암기해야 될 거 프린트로도 나눠주고 노트에도 정리해주고 하니까 반드시 사자성어는 절대 피하면 안 돼. 우리 시험은 한문은 포함이 안 돼. 한문은 포함이 안 돼. 한문이 뭐냐면 한문을 주고 문장을 주고 해석하는 것. 이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야. 그러니까 안 나오지. 그러나 한자성어와 한자어, 한자성어와 한자어는 우리 국어의 범주기 때문에. 알겠어요? 한자성어란 수거야, 수거. 한자로 이루어진 수거일 뿐이지 이와 같은 수거로 이루어진 건 우리 학문의, 우리 공부의 범주니까 한문을 해석하려고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한자성어 암기해야 되고 한자어 기억을 해야 돼. 자, 그러면 1번에 국어간장하고 도금을 줬지만 사실은 도금을 주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한자로 써놨어도 읽을 수 있어야 되고요. 이 국어간장이라는 의미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 이 문장에 어울리는지를 묻는 거야. 한 10여 년 전 옛날 문제는요. 국어간장의 뜻이 뭐냐 이렇게 물었어. 그러나 지금은 그런 문제 안 나. 지금은 그런 한자성어의 뜻을 안다고 여기고 그리고 문맥에 어울릴지를 묻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그는 국옥간장이 끊어지는 듯한, 자, 이때 국옥간장이 끊어진다, 몹시 슬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마치 애간장이 끊어지는 듯한, 뭐 이별을 했을 때거나, 아니면 실연을 당했거나, 또는 뭐 중요한 걸 잃었거나, 이럴 때 애간장이 끊어진다, 이를 국옥간장이 끊어진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래서 슬픔에 빠졌다는 거니까, 올바른 표현이죠? 다음 2번. 곡학아세라는 건 뭡니까? 글자 그대로 곡학, 학문을 왜곡해서 아세, 세상에 아첨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용학자지, 어용학자. 학문을 왜곡해서 세상에 아첨하는 거. 원래 학문의 본질은 진리를 탐구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대로 학문을 왜곡하는 것. 따라서 곡학아세. 자, 학문의 정도를 걷지 않고 곡학아세야 하는 이가 있다. 어울리죠? 다음 3번. 구밀복곰이란
말은 달콤하게 하는데 뱃속에 칼을 품었다는 거야. 이 말은 뭐야? 겉다르고 속다르다는 거지. 그렇지? 따라서 이유 없이 친절한 사람은 겉다르고 속다를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한다. 어울리죠? 다음 4번. 당랑 거철은요. 당랑이 사막이거든. 그러면 거는 막을 거자거든. 그럼 당나귀가 수레바퀴를 막는다 이 뜻이거든. 당나귀가 수레바퀴를 막는다. 생각해봐. 조그만 이 사막이 당나귀가 아니라 사막이. 당랑은 사마귀를 말해요. 조그마한 곤충이 거대한 수레바퀴를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잖아요. 즉 이때 당랑 거충은 무모한 짓을 말하는 겁니다. 무모한 짓. 그런데 예문을 봤더니 신중한 태도로 문제의 본질하는 무모한 자세가 필요하다. 신중한 태도와 무모한 자세는 어울릴 수가 없죠. 따라서 4번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 다음 4번. 자, 국가적이든 지방적이든 요새 그 대화에 대한 걸 강조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요, 무슨 공부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문제를 이해하는 건데, 여기서 이 대화에서 지민의 의사소통 방식, 즉, 두 사람이 대화하잖아요? 정수와 지민이 대화하는데, 정수가 아닌 지민의 의사소통 방식으로 가장 알맞은 거 그랬어요. 자, 먼저 첫 번째. 정수가 지난번에 너랑 같이 했던 면접 전략 강의가 유익했어 그랬더니 지민이 그랬어? 나도 그랬는데 뭐 했어? 공감했죠. 그렇지? 동의했단 말이야. 공감했어요. 특히 아이스크림 회사의 면접 내용이 도움이 많이 됐어. 그랬더니 지민이 역시 맞아 하고 동의하고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내용이 인상적이더라. 자, 먼저 상대의 말을 동의하고 내 의견을 말했죠. 이해됐어요? 먼저 됐어. 아, 맞아 하고 상대의 말을 동의하고 내 의견을 말했어요. 핵심 내용을 먼저 말하는 전략이 그렇게 효과적인 줄 몰랐어. 그랬더니 정수가 아 그래? 그러면서 나는 두 번째 내용이 더 인상적이었는데 하고 정수가 제 의견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지민이 또 그랬구나 하고 상대를 인정하고 하긴 아이스크림 매출 증가에 관한 통계자를 이용해서 답변한 전략도 설득력이 있었어 하고 상대의 말을 먼저 동의해주고 하지만 초두 효과의 효용성도 크지 않을까 해 하고서는 자기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이해됐죠? 1번 자신의 면접 경험을 예로 들어 상대방을 설득한 게 아니죠? 함께 공유했던 면접 경험을 들어 얘기하고 있는 거죠. 2번 상대방의 약점 공략 아니죠. 3번 상대방의 견해 존중 맞고 그러면서 자기 의견도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답 몇 번? 3번. 이해됐어요?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무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죠. 자, 다음 5번 문제로 갑니다. 김만중의 구운몽, 우리 여러 차례 봤던 거거든? 구운몽은 조선 후기 소설로서, 즉, 성진이라는 인물이 양술가 되어 꿈에서 입신 양명해서 승상의 지위까지 오르죠? 그런 다음 자신의 생일날,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다시 여기 육간대사의 꿈속에 등장한 육간대사의 그런 깨우침으로 다시 성진으로 돌아오는 거죠. 자, 항상 스님이 고전소설이든 현대소설이든 뭐하라 줄거리를 파악해두라 했습니다. 반드시 내가 공부한 건 줄거리를 파악해두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쓸데없이 글을 읽느라 시간 낭비하지 않고 즉 선택지만 보고도 충분히 답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꿈속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성진이라는 인물이 꿈속에서 양서유로 태어났다가 부귀공명을 모두 누리고 다시 성진으로 돌아오는 이런 구조의 소설입니다. 1번 양서유는 장원급제에서 한림학사가 됐고요. 2번 양서유는 인간 세상의 환멸을 느껴
스스로가 틀렸습니다. 스스로 돌아온 게 아니라요. 인간 세상의 환멸을 느꼈을 때 이 자신의 스승인 육관대사가 노승으로 등장해서 꿈속에서 성진을 다시 돌아오게 만듭니다. 따라서 2번 선택지에서 틀린 건 스스로라는 구절입니다. 다음 3번. 성진이 있는 곳은 인간 세상이 아니죠. 왜냐하면 꿈속의 세계죠. 매우 인간 세상처럼 보이는 이 세계가 사실은 성진이 꾸었던 꿈속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성진이 있는 현실 세계는 성진이라는 이름으로 구도 생활을 하고 있는 곳이 현실 세계고, 지금 양소유로서 승상의 지위까지 올라갔던 건 즉 꿈속의 세계죠. 다음 4번에 성진은 자신의 외향을 통해 꿈에서 돌아왔음을 의식한다. 자, 거기 두 번째 단락에 보면요. 이제 성진이 양소유였다가, 꿈의 양소유였다가 다시 성진으로 돌아오면서 자신의 몸을 보니 108염주가 걸려있고, 108염주가 걸려있다는 건 무슨 말이야? 자신이 스님의 신분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머리를 손으로 만져보니, 밑줄 쳐요, 갓 깎은 머리털이 까칠까칠했다. 자, 갓 깎은 머리털이 까칠까칠했다. 이 말은 뭐야? 꿈을 꾼 지 얼마 안 됐다는 얘기야. 내가 꿈속에서는 한평생을 보냈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불과 몇 시간 꿈을 꾼 게 아니란 얘기죠. 갓 깎은 머리털이 까칠까칠하니 만져줬다는 얘기는 내가 비록 현실 세계에서, 아니 꿈속에서 양승상이 되어서 부귀공명을 누렸지만 실제로 그 시간이란 얼마 지나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완연한 소화상의 몸이요, 전혀 대승상의 위의가 아니었으니, 위의하면 위엄 있는 모습이 아니었으니, 이에 제 몸이 인간 세상의 승상 양소유가 아니라 연화 도량에. 자, 우리가 도량은요 도장이라고도 부른데, 우리 태권도장 이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돌을 닦는 곳을 불교 용어로 도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연화 도량에서 그렇게 불도를 닦는 행자 성진님을 비로소 깨달았다라고 해서, 즉 성진은 자신의 외향을 통해 자기가 이제 양승상이 아니라 다시 성진으로 돌아왔음을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따라서 5번의 정답은 2번. 다음 6번. 자, 고전 시가, 특히 시조는요 공부하고 가야 돼요. 모르는 게 나오면 못 풉니다. 무조건 공부한 게 나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특히 우리 라의 시조는 남명 조식 선생의 시조인데, 이미 여러 차례 기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풀이발이든 단과발이든 반드시 문제를 풀어봤던 그런 시조입니다. 또한 여기서 서산에 해가 진다 이렇게 고전시가에서 해가 지는 건 딱 하나의 의미입니다. 아니, 두 개의 의미. 하나는 뭐냐면 임금의 승하. 임금이 승하할 때 해가 진다는 말을 하고요. 또 하나는 나라의 멸망. 나라가 멸망할 때 해가 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외에는 고전 시가에서 단순히 저녁때가 되었다는 말 말고는 이걸 상징적으로 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서산에 해가 진다는 말이 단지 시간적으로 해가 진다는 말이 아니라, 즉 상징적 의미를 가질 때는 임금이 돌아가셨다는 의미거나 나라가 망했다는 의미인데요. 이 시조에서 조식은 어떤 인물이냐면, 이 시를 쓴 조식은 이왕 선생하고 서로 쌍벽을 이루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왕 선생은 그래도 관직에 나아가서 정치권에 몸을 담았던 인물이지만, 이 조식 선생은 끝까지 제야에만 머물던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 보면은 자신이 늘 제하에 머물면서 한 번도 임금의 은총을 받은 적은 없지만 그래도 임금이 돌아가셨다고 하니 이것을 슬퍼한다 하고 임금의 죽음을 애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우 쉽게 답이 4번임을 알 수 있거든요. 반드시 공부하고 갔어야 됩니다. 자, 4번 시조부터 보면요. 삼동의 배옷 입고, 자, 삼동은 글자 그대로 하면 한겨울이야. 근데 이는 곧 상징적으로 당정이 극심했던, 즉 당파 싸움이, 당쟁, 당파 싸움이 극심했던 그 시대적 분위기를 삼동이라고 표현했고요. 배옷을 입고, 자, 대부분 고전 시가에서 이 배옷이라고 등장하면요. 또는 현대 표기에 가깝게 이렇게 배옷 이렇게 쓸 때도 있는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 즉 벼슬사리를 하지 않는 선비, 벼슬하지 않은 선비를 배옷을 입었다고 표현합니다. 즉 선비는 선비인데 벼슬하지 않은 선비를 배옷 입은 선비 또는 배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삼동의 배옷 입고 아멸의 눈비 맞아. 여기 아멸은요. 글자 그대로 하면 동굴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즉 자신의 궁핍한 생활이죠. 아무래도 사대부라 하더라도 관직에 나가지 않고 사니까 생활은 매우 궁핍하겠죠. 그래서 자신의 궁핍한 생활을 아멸에 살고 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아멸의 눈비 맞아가며 구름 낀 볕도 쬐은 적이 없건만. 이때 볕은 햇볕이고 이는 상징적으로 임금의 은총을 말하죠. 우리가 대부분 해와 달은 임금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구름 낀 볕을 쬐은 적이 없다는 얘기는 임금의 은총을 받은 적은 없지만 이 말이야. 그러면 햇볕이 임금의 은총이라면 거기에 구름이 끼어있다. 이때 구름은 뭘 말하겠어? 간신배에 둘러싸여 있다 이 말이지. 즉 임금께서 간신배에 둘러싸여 있어서 그 은총을 내가 받은 적은 없지만 이런 뜻이죠. 구름 낀 볕도 쬐은 적이 없지만 서산에 해진다고 하니. 자, 서산에 해진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임금이 승하 소식을 들으니, 임금이 승하했다고 하니 그것을 서러워한다 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라번 조식의 시조는 바로 임금의 승하 소식을 슬퍼하는 노래고요. 우리 임금이 죽거나 아버지가 죽었을 때 슬픈 걸 한자성어로 천붕지통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늘이 무너지는 천붕지통의 슬픔을 쓴 겁니다. 자, 그럼 나머지도 봐야죠. 가를 보면요. 따라서 해가 벗을 말한다고 하는 건 틀렸으니까 정답은 4번이죠. 자, 가는요. 역시 시조는 배경을 또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이 시조는 유흥부의 노래로서 이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키고 나라를 찬탈했을 때 그 수양대군의 계유정난에 대해 비판적으로 쓴 거죠. 그러니까 사육신들에 대해서 추모하는 글입니다. 간밤에 불던 바람, 이때 간밤에 불던 바람은 바로 계유정난의 피바람을 말하죠. 눈서리가 친단 말인가, 즉 단종이 쫓겨나고 수양이 왕이 되는 그런 정변이 일어난 걸 말하죠. 그래서 낙낙장송이 다 기울어 가는구나. 이때 낙낙장송은 누구겠어요? 끝까지 당종에게 충성했던 충신들을 말하는 거죠. 즉 억울하게 해를 입은 충신들, 바로 사육신을 그렇게 단종을 보위하기 위해 죽음을 불사했던 사육신을 의미하겠죠. 다 기울어 가는구나.
하물며 못다 핀 꽃이야. 일러 무슨 말이요? 라고 해서 즉 간은 바로 수양의 왕위 찬탈에 대한 반대와 사육신에 대한 추모죠. 수양의 왕위 찬탈에 대한 반대와 사육신에 대한 추모입니다. 자, 나는요. 나는 역사적으로 임목 대비 폐위에 임목 대비 폐위 사건과 관련돼서 귀양을 가야 하는 처지에 화자가 노래한 거죠. 임목 대비 폐위 사건으로 즉 귀양을 가게 되는 화자의 심정을 쓴 겁니다. 철령 높은 봉우리에 쉬어 넘는 저 구름아. 그러니까 구름마저도 쉬어 넘어가야 되는 그런 높은 봉우리란 얘기죠. 그러면 구름에 뭐 한 거예요? 구름에 감정이입해서 구름마저도 쉬어 넘어가야 되는 그런 높은 봉우리에 고신원루를, 이때 고신원루가 이 시조의 핵심어야. 글자 그대로 뭐야? 외로운 신하의 원통한 눈물이죠. 외로운 신하의 이 원통한 눈물을 비를 삼아서 띄어다가, 그러니까 이 신하의 이 원통한 눈물을 비를 삼아서 저 구름이 비를 삼아서 띄어다가 님계신 구중심처에 뿌려본들 어떠리. 그러면 이때 님계신 구중심처란 결국 구중심처 구중궁궐 임금 계신 곳이죠. 그러므로 이때의 님은 궁궐에 있는 임금이죠. 맞고 다음 4번은요 이 기생홍랑이 사랑하는 님에게 그리움을 담아 쓴 시조입니다. 즉 연정시죠. 이화우 흩뿌릴 때 수없이 출제됐던 그런 시조입니다. 자, 이화우 흩뿌릴 때 요즘이죠. 백꽃이 비처럼 날릴 때 말이야. 그러니까 계절적으로 봄을 말하죠. 백꽃이 비처럼 날릴 때 즉 계절적으로 봄을 말합니다. 이화우 흩뿌릴 때라는 얘기는 즉 백꽃이 비처럼 날릴 때 계절적으로 봄이란 얘기죠.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추풍 낙엽에, 그러니까 봄에 이별했는데 추풍 낙엽 가을에 낙엽이 질 때 그때까지도 저도 나를 생각하는가, 당신도 헤어진 나를 생각하는가 이 말이죠. 그러면 이때 저는 누구야? 바로 헤어진 연인이지. 당신도 나를 생각하는가.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놈에. 이때 천리라는 것은 님과 꼭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졌다기보다는 심리적으로 헤어졌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음을 심리적으로 표현한 거죠. 이때 천리라는 것은 꼭 물리적인 거리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음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6번의 기역 리을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건 4번이고, 이때 서산에 해가 진다 할 때의 해는 우리 고전 시가에서 결코 친구의 죽음을 해가 지는 거에 비유하지 않습니다. 해가 진다는 것은 두 가지야. 임금이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나라가 멸망했거나. 이해됐죠? 다음 7번 문제는 역시 어휘 문제로서 어휘를 구별하는 문제인데요. 지금 첫 번째는 그들의 끈기가 결국 이기고 지는 걸 나눴다는 얘기죠. 이때 승패를 가르다라고 하죠. 가름하다. 반면에 의자를 새 것으로 바꾼다라는 의미일 때는 가름하다라고 쓰지.
즉 가름은 갈다의 명사형, 가름은 가르다의 명사형. 그래서 승패를 가름하다 할 때에는 가르다의 명사형인 가름하다를 쓰고, 방면의 의자를 새 것으로 가름하다 할 때에는 갈다의 명사형이니까 가름이라고 표기합니다. 이해됐죠?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부문과 부분이에요. 자, 부문은요, 우리가 아카데미상을 시상한다. 그러면 뭐 남우주연상 부분도 있고, 뭐 감독상 부분도 있고, 이렇죠? 이렇게 어떤 상의 일부, 하나하나의 분야, 이럴 때에는 부문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나 이 부분은요, 전체가 있으면 그 전체의 구성요소를 부분이라고 하죠. 자, 쉽게 말해서 부문은 종류야, 종류. 부분은 구성요소고.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 예문에 올해 영화제 시상식에서 11개 종류의 시상이 있다는 얘기지. 그렇지? 영화제 안에 11개의 그런 뭐 감독상, 작품상 등 11개 부문의 시상이 있다. 따라서 부문이 들어가야죠. 그렇죠? 그리고 부분이란 예를 들어 그 컴퓨터에 즉 소프트웨어 부분이 즉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부분이 고장이 났다. 즉 소프트웨어는 컴퓨터를 이루고 있는 일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전체를 이루고 있는 일부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고, 반면에 어떤 시상식의 종류는 부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 들어갈 말은 부문이죠. 정답은 2번. 세 번째는요, 그 형제는 너무 많아, 너무 닮아서 누가 동생이고 누가 형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즉, 구별하기 어렵다. 형인지 동생인지 구별하기 어렵다. 그런데 구분은요, 나누다죠. 구분은 종류로 나누다 이 말이에요. 구분은 종류로 나누다. 여기 아까 부분도 이때 그것을 이루고 있는 부속요소였으니까 구분 그러면 그 종류로 나누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그 형제는 너무 닮아서 누가 동생이고 누가 형인지 구분하기 어렵다가 아니라 뭐예요? 구별하기 어렵다. 그래서 차이를 구별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차이를 구별하기 어려운 것이고 종류를 나누기 어려운 것이지. 종류를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고 차이를 구별하기 어려운 거죠. 7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자, 8번은 그냥 가나다라마의 순서를 쓰라고 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조건을 주냐면 동기와 단계 조직에 따라서 가마를 배열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동기와 단계 조직에 대해 보기에 제시를 해줬죠. 그러면 보기의 조건에 맞춰야 돼. 즉 1단계 주제에 대한 청자의 주의나 관심을 환기한다. 이건 이미 가로 동일하게 제시를 해줬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다음에 올 내용이 나다 라 중에 하나인데 2단계 조건은 뭐냐면 특정 문제를 청자와 관련지어 했잖아요. 특정 문제를 청자와 관련지어 그러면서 청자의 요구나 기대를 자극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에 나와 있는 건 여러분이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착용하면 머리를 보호할 수 있다. 이는 해결 방법을 얘기한 거죠. 즉, 헬멧을 쓰지 않게 되면 머리를 다쳤다는 그런 헬멧을 쓰지 않아 머리를 다쳤다는 자전거를 타고 머리를 다쳤다는 거에 대해서 헬멧을 쓰면 즉 머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이건 해결 방안이죠. 그러므로 2단계에는 어울리지 않죠. 그런데 발을 보면 아마 여러분도 자전거를 탈 때가 있고 그러니까 그 특정 문제를 청자와 관련 지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매년 2,000명이 머리를 다친다고 한다라고 해서 그러면 나는 머리를 다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청자의 요구나 기대를 자극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므로 2단계에 어울리는 건 다죠. 라가 어울리지 않는 이유는 라는 일반적인 사례를 즉 예로 들었지 청자에게 연관지어 말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는 해당이 안 되고 그러므로 답이 될 수 있는 건 2번 아니면 3번이죠. 그런 다음 다 다음에는 3단계 뭐야? 해결 방안 제시잖아. 이게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해결 방안이 나온 나가 나와야겠죠? 정답 몇 번? 2번. 이해됐어요? 따라서 이렇게 단순히 단락의 순서를 정하라는 게 아니라 그 동기와 단계, 즉 위에서 제시한 1단계부터 5단계까지의 그 방법에 어울리게 단락을 나누라고 했으니까 그 조건이 맞는지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자, 9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무엇보다도 지금 이 정도 되는 길이의 독해를 할 때 여러분들이 절대로 시간을 줄이겠다고 빨리 읽으려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독해는 시간을 줄일 수 없다. 시간을 줄이는 건 어디서 줄인다? 문법 문제나 어휘 문제에서 줄이는 거지 쓸데없이 독해를 시간을 줄이겠다고 해서 중요한 부분을 건너뛰면 안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무조건 독해는 꼼꼼하게 읽어야 답이 나오는 거야. 중요한 건 한 번 읽고 끝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독해에서 빨리 읽어 속도를 내서 빨리 읽겠다 이렇게 하니까 망치는 거야 시험을. 알겠습니까? 짧은 시간 안에 한 번 읽고 글을 주제를 찾거나 물어보는 거에 대답을 하는데 어떻게 빨리 읽어서 되겠어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걸 목표로 공부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독해는 꼼꼼하게 읽는 사람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 읽고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요구하는 것까지 읽는 것이 목표입니다. 먼저 이 글은 이해에 대한 적절하지 않은 걸 했으니까 이런 건 일치 불일치 문제고요. 자, 첫 단락을 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아무개시는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분석 사업을 시행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자체 확보한 공공 데이터와 무슨 무슨 시로부터 받은 복지 사업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밑줄 쳐 복지 공감 지도를 제작하고 복지 기관 접근성 분석을 통해 취약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자, 따라서 이 글의 화제는 복지 공감 지도를 만들었고 이 복지 공감 지도를 만든 건 취약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했지? 두 번째.
복지 공감 지도는 공간 분석 시스템을 활용하여 암흑의시에 소재한 복지기관들의 다양한 지원 항목과 이를 필요로 하는 복지 대상자, 독거 노인, 장애인 등의 수급자 현황을 한눈에 확인, 밑줄치고, 즉, 복지 공감 지도를 통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첫 번째, 수급자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거야. 또 두 번째, 이 지도를 활용하면 복지 혜택이 필요한 지역과 수급자를 빨리 찾아낼 수 있다, 밑줄치고, 즉, 복지 지역과 그 해당 수급자를 빨리 찾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고 최적의 복지기관 위치를 선정할 수 있다. 여기까지 복지 공감 지도가 지도의 제작과 그 활용을 얘기했어. 복지 공감 지도의 제작과 활용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 이 사업을 통해, 이 사업은 뭘 가리켜요? 바로 복지공감지도 제작의 사업을 통해 암흑의시는 그동안 복지기관으로부터 도보로 약 15분 내에 위치한 수급자에게 복지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것도 확인했다. 이렇게 15분 내에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이 집중된다라는 얘기는 그동안의 복지 수급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복지기관과 먼 거리일수록 혜택이 줄어들고 15분 내에 사람들에게만 집중됐다. 복지기관과 가까운 거리의 사람들에게만 복지 혜택이 갔다라는 문제점을 지적한 거죠. 그리고 이에 바로 이 문제에 대해 교통이나 건강의 문제로 복지 방문이 어려운 수급자를 위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임을 발견하고 그 대책으로 뭘 얘기했어? 복지 셔틀버스 노선을 4개 증선할 계획을 수립했다. 자, 그러면 결국 마지막 단락에서는 현재 복지 실태의 문제점과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뭘 통해서? 복지 공감 지도를 통해서. 1번,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향을 마련할 수 있다. 그렇죠? 지금 위에 복지 공감 지도가 그와 같은 의도 속에 만들어진 거잖아. 2번, 복지관의 수급자 거주사의 거리는 복지 혜택의 정도에 영향을 준다. 그렇지. 지금까지는 대부분 복지기관과 15분 내에 가까운 거리의 사람들만 혜택을 받았다고 했지. 그렇죠? 3번. 복지기관 접근성 분석 결과는 복지 셔틀버스 노선의 증설에 근거가 된다. 그렇지. 이 접근성 분석을 해봤더니 15분 내에 가까운 거리의 사람들만 혜택을 받았다는 얘기니까 좀 더 넓은 범위의 혜택을 위해서는 곧 셔틀버스 노선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맞고, 복지 공감 지도로 복지 혜택에 대한 수급자들의 개별 만족도는 윗글에서 파악할 수 없지. 그렇지? 개별 만족도가 어떤지는 복지 공감 지도에 나와 있지 않고, 오로지 복지 공감 지도는 뭘 알 수 있는 거야? 수급자와 복지관 간의 거리의 연관성을 알 수 있을 뿐이죠. 어때요? 본문을 한번 읽고 이해하고 그리고 선택지의 내용을 바로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9번의 정답은 4번. 자, 10번. 이 글은요, 단어의 의미 변화의 원인을 우리가 단어의 의미 변화에는 확장, 축소, 이동이 있다. 이거 문법 시간에 배웠거든요. 그 의미 변화의 원인을 설명을 해줬어요. 네 가지로. 첫째는 언어적 원인. 거기 기억이라고 나와 있는 게 언어적 원인을 설명한 거예요. 두 번째는 니은에 나와 있는, 시대 변화에 따라 지시 대상이 달라진다. 역사적 원인. 세 번째는 디귿에 나와 있는 특수한 영역에서 쓰이던 말이 일반화되면서 의미 변화가 일어나는 거. 곧 사회적 원인. 그 다음 4번에 심리적인 이유로 어떤 단어를 피함으로써
의미 변화가 일어나는 심리적 원인. 그럼 지금 이 문제의 의도는 이 네 가지 사례에 적절한 것을 들었느냐 아니냐 이 문제죠. 자, 1번에 아이들의 코모둔돈 할 때 코가 콧물이란 말에서 콧물이란다는 말에서 일부 단어가 생략됨으로써 코라는 말이 콧물의 의미를 포함하게 되었다는 것. 언어적 원인 맞죠? 2번. 수세미가 원래는 식물의 이름이었는데 현대에 와서는 시대가 바뀌었잖아. 현대에 와서는 오늘날에는 그릇을 씻는 물건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즉 시간이 흘러서 수세미의 뜻이 변화됐다는 것이니까 역사적 원인 맞죠. 그런데 3번에 배꼽은 원래 일반적으로 우리 배의 중심 부위를 배꼽이라고 썼는데 이게 나중에는 바둑용으로 사용이 됐다는 얘기는 특수어로 쓰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좀 전에 본문에 보면은 디귿에 설명하고 있는 건 뭐라고 설명했어? 원래 특수하게 쓰던 말이 일반적으로 확장되면서 의미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런데 오히려 3번의 예는 거꾸로 일반적으로 쓰던 말이 바둑 용어라는 특수한 용어로 사용되면서 의미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는 거꾸로 얘기한 거죠? 그러므로 예로서 적절하지 않죠. 정답은 3번. 자, 10번 문제는 문법 문제이며 동시에 독해 문제야. 독해 문제. 이해됐어요? 윗글에 제시된 예를 정확히 윗글을 읽고 그에 해당하는 걸 쓸 수 있느냐. 이런 유형의 문제죠. 분명히 디귿에 뭐라고 써놨어요? 특수한 영역에서 사용되던 말이 일반화되면서 단어의 의미가 변화한 경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선택지 3번의 예는 오히려 배꼽이라는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그지? 이것이 바둑판의 한가운데를 의미한다. 특수하게 사용된 거니까 그 사례가 거꾸로 됐잖아. 왜 3번이 답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3번에 가까운 예로 뭐가 있을까요? 왕이라는 단어를 들어주면 되겠죠. 왕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임금이라는 특수한 권력층을 지칭하던 말이었는데 지금은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잘하면 왕, 암산왕이다, 주산왕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의미가 확장되면 그러면 적절한 사례겠죠. 이해됐습니까? 지금 배꼽의 경우에는 오히려 일반적으로 쓰던 말이 특수하게 사용된 경우고 지금 디귿에 들어가야 될 말은 특수하게 사용하던 말이 일반화된 사례를 들어야 되니까 뭐 왕 같은 걸 사례를 들어주면 되겠죠. 자, 4번에 무서운 전염병인 천연두를 가리켜 손님이라고 부르는 건 바로 심리적으로 천연두라는 말을 꺼리기 때문에 그걸 손님으로 표현한 거야. 이럴 때 천연두처럼 우리가 꺼리는 말을 금기어라고 합니다. 천연두처럼 꺼리는 말을 금기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걸 손님이라고 표현한다면 그 꺼리는 말을 대신해서 쓰는 말을 뭐라고 불러요? 완고고라고 부릅니다.
완고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꺼리는, 슥이 꺼리는 말을 금기어라고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완곡하게 표현한 말은 즉 완곡어다. 그래서 손님이다 하고 완곡어로 표현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 우리 대소변을 보는 걸 뭐 처음 막 뭐 미팅에 가거나 아니면 맞선을 보는데 거기서 뭐 저 잠깐 대변 보고 올게요, 소변 보고 올게요 이런 말을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표현은 이제 금기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꿔서 뭐야, 잠깐 뭐 볼일을 보다 또는 화장실을 다녀오다, 그죠? 이렇게 심리적으로 덜 불편한 말로 쓴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걸 완곡한 표현, 완곡어라고 한다고. 이해됐어요? 이렇게 완곡한 표현이 일어날 수 있는 건 바로 심리적인 원인에서 우리가 의미를 바꿔 사용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10번에 기억 리을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거 3번이죠. 다음 11번,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즉 적절하지 않은 거. 먼저 본문에요. 무슨 무슨 시 시장님께 안녕하십니까? 자, 편집글이죠? 우리가 편집글을 읽을 때에는 어디에 초점을 둬야 돼? 편지를 쓴 의도. 알겠어요? 즉, 편지를 보낸 의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썼는지 그 편지를 쓴 의도가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 일단 시장님께 농장을 운영하는 아무개가 보낸 거야.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건 우리 농장 근처에 신축된 골프장의 빚 공유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자, 농장을 운영하는 농장주가 시장에게 편지를 썼고 그 주된 용건은 뭐다? 골프장에 빚 공해를 화제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편집글은 민원이죠? 민원. 민원의 글이란 말이에요. 그럼 공무원이 민원의 글을 읽을 때에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야? 민원인이 무엇을 호소하는지,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이 점을 중심으로 읽어야죠? 자, 본문을 보면, 빛이 공해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밑줄 쳐, 지나친 야간 조명이 식물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작물 수확량을 감소시킬 수 있음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골프장에 그 야간 조명이 식물 성장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걸 문제로 든 거예요. 그죠? 빛 공해 문제란 결국 골프장에 켜놓은 그 야간 조명이 식물 성장에 농산물 수확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 즉 농장주가 지금 제안하고 있는 문제예요. 그럼 당연히 민원이니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게 써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지 그 원하는 해결책을 찾아봐야죠. 좀 늦었지만 아무개 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골프장이 야간 운영을 시작했을 때를 기점으로 우리 농장의 수확률이 현저히 낮아졌음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물론 이윤을 추구하는 골프장의 야간 운영을 무조건 막는다면 골프장 측에서 반발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절에 따라 야간 운영 시간을 조정하거나 운영 제한에 따른 손실금을 보존해 주는 등의 보완책도 필요합니다. 자, 어떤 보완책을 요구하는지까지 찾았죠? 자, 그럼 이제 선택지 봐요. 1번 시장에게 보낸 거 맞죠? 빚공해로 농장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맞죠? 2번 건의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고 있다. 틀렸죠? 자료를 인용한 것도 없고 자기 생각에 그렇다는 얘기지 결코 객관적인 출처를 밝힌 건 없습니다. 정답 몇 번? 2번. 이해됐죠? 그리고 다른 지역의 피해 사례를 뒤에 언급했고 그리고 골프장의 야간 운영을 제한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11번의 정답은 2번. 자, 12번은 지시어가 가리키는 걸 묻는 건데요. 먼저 혜민아, 이 책 읽어봤니? 자, 우리 지시어에서 이 책이라고 하면 누구와 가까운 거야? 이 책 그러면 누구와 가까운 거야? 말하는 화자와 가까운 거죠? 화자와 가까운 거예요. 아니, 그 책 아직 읽어보지 못했어. 이때 그 책 그러면 이건 누구와 가까운 거야? 청자, 듣는 이와 가까운 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둘은 지금 같은 책이죠? 그렇지? 말하는 이가 달라졌으니까. 이해됐어요? 그럼 저 책은 어때? 자, 저 책은 언제 쓰는 거야? 자, 화자와 가까운 건 이 책이라고 말하고 청자와 가까운 건 그 책이라고 말하고 저 책은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서 떨어져 있는 거죠?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 떨어져 있는 걸 저 책이라고 하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죠. 디귿은 화자보다 청자에게 멀리 있다가 아니라 화자와 청자에게 모두 멀리 있는 걸 가리킬 때 저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아주 단순한 이 2그저의 구별의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2번. 다음 13번.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즉, 이 글에서 첫 단락을 보면 네 번째 줄에 자본주의가 탄생한 근대 사회에 이르러 구빈법에 따른 국가 개입과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로 아동보호가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산업화 이후 근대 사회에 이르러 아동보호가 시작되었다라고 했고 이제 이 뒷글은 바로 그런 아동보호의 구체적인 역사적 결과를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단락, 1922년 잽 여사가 아동 권리에 대한 내용을 성문화했고 이 잽 여사의 의견을 기초로 1924년 바로 아동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이 채택됐죠. 그 다음 세 번째 단락으로 가면 그러나 여기에서도 아동은 주체로 인식되지 않았고 최근에 와서야 바로 1989년 아동 권리 협약에서 능동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했죠.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를 토대로 2016년 아동 권리 현장 9개항을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동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과 아동 권리 협약의 차이점은 아동 권리에 대한 제네바 선언은
아직 아이들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아동 권리 협약은 아이들의 그 능동성을 인정했다. 그 차이라는 얘기죠? 1번.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은 근대 이후에 형성됐다. 첫 단락에 있지? 맞고. 2번. 아동 권리 헌장은 아동 권리 협약을 토대로 했다. 맞지? 왜냐면 마지막 단락에 우리나라의 아동 권리 헌장은 아동 권리 협약을 토대로 했다는 얘기가 첫 문장에 써 있죠? 다음. 아동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이나 아동 권리 협약이나 아동 권리 현장이나 모두 아동 발달에 관한 내용이죠. 그런데 4번 아동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은 아동을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함으로써 자 아동을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한 건 언제부터라고? 언제부터? 아동 권리 협약부터지. 제네바 선언에서는 아직 능동적인 주체로 인정하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윗글에 써 있는 걸 찾는 겁니다. 국어 문제는 항상 지문 안에 답이 있다고 했습니다. 13번의 정답은 4번. 14번. 신동엽의 봄은이라는 이 시도 여러 번 출제됐던 것이고 이 시의 특징은 봄과 겨울의 대비죠. 봄과 겨울을 대비해서 봄이 평화와 통일을 지향한다면 겨울은 분단과 분란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봄은 아름다운 논밭에서 움틀 거고 겨울은 바다와 대륙 밖에서 왔지만 결코 너그러운 봄은 우리들의 가슴 속에서 움틀이라라고 해서 민족주의적인 즉 우리 민족 내부에서 평화와 통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죠. 1번 순수 자연의 세계 노래한 거 아니죠? 정답 몇 번? 1번 15번 다음 글의 전개 순서로 써요. 말을 맨 앞에 뒀어요. 자, 스님이 단락의 순서 잡을 때 뭐라고 했어요? 연결어에 주의하라고 했죠. 알겠어요? 지시어나 접속어와 같은 연결어에 주의하라고 했어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모두 파악하려고 욕심내지 마세요. 알겠어요? 내용을 전부 파악하려고 욕심내지 말고 연결어에 주의하라고 했어. 일단 말을 먼저 줬어. 그럼 말을 읽어보자고. 사회는 여러 사람이 그 뜻을 서로 통하고 그 힘을 서로 이어서 개인의 생활을 경영하고 보존하는데 서로 의지하는 인연의 한 단체라 하고 주시경 선생의 즉 대한국어문법 발문을 그 순서를 물어봤는데 그 다음에 올 내용이 가냐 다냐 자 결정적 힌트 가에 뭐라고 그랬어? 이 기관을 그렇지? 이 기관을 잘 수리하여 정면하면 결정적 힌트야. 적어도 가 앞에는 뭐가 나와야 돼? 그 기관이 나와야 돼. 기관이. 이 기관이 나와야 돼. 이 기관이란 단어가 안 나오면 절대로 가는 기관이라는 단어가 안 나왔는데 그 문단 뒤에 올 수는 없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 다음 다는 말과 글, 사회라는 단어만 있지 마에 제시된 사회와 있는 인민의 단체라 기관이라는 표현이 아직 마에 없으니까 그러면 기관이라는 말이 나온 걸 보면 적어도 가가 그 기관 뒤에 위치한다는 건 아니까 최소한 기관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건 나밖에 없단 말이야. 나와라. 그죠? 이해됐어요? 그런데 라는 그 기관이라고 했잖아. 그래 역시 라 앞에도 뭐가 나와야 돼? 기관이라는 말이 먼저 나와야 돼. 그러면 나가 적어도 가와 라보다는 가와 라에 그뿐 아니라 그 기관은 가에는 이 기관을 수리하면 이런 기관을 다스리지 않고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최소한 가와 라는 나 뒤에 가야 된다 이 말이야.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자, 이 사람을 아십니까? 그 사람을 아십니까? 이런 얘기를 꺼내려면 먼저 그 사람을 소개했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적 힌트는 가의 이 기관, 그리고 라의 그 기관, 기관이라는 단어야. 그리고 이 기관이라는 단어가 처음 소개된 건 나에 있어. 그러면 무조건 나 다음에 라와 가가 와야 돼. 그러므로 답은 몇 번? 몇 번? 4번밖에 없는 거죠. 이건 논란의 여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결정적 지시어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 풀고 나오는 겁니다. 절대로 이 글의 전체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려고 하지도 마요. 그 욕심내지도 마. 이 문제 푸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16번 한자어 물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풀었던 문제입니다. 나왔던 문제예요. 1번 만족할 때 맨 끝에 족자가 발족자의 뜻만 있는 게 아니야. 만족할 족자입니다. 맞고. 2번 재청했잖아요. 재청이 우리말로 뭐예요? 다시 청하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말로 다시 청한다는 얘기니까 여기 말씀한 변이 붙었죠. 그죠? 여기서 핵심은 이 말씀한 변이 붙었다는 거예요. 청할 청자입니다. 맞고. 3번 그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했잖아요. 자, 어떤 문제를 풀어서 매듭을 짓는 거니까 맺을 결자죠. 이건 무슨 글자예요? 실사변이 오는. 이건 이을 결자고. 이건 이어서 결과를 맺는 거니까 결과할 때 이 결자를 쓰는 거고. 이건 맺을 결자야. 결국 어떤 결론을 정하니까 결정이라고 이렇게 쓰겠죠. 그러므로 3번이 틀렸죠. 해결한다는 얘기는 어떤 문제를 풀어서 뿔각자에 칼도자, 소우자, 소를 칼로 뿔만 남기고 다 해치는 거니까 풀해자야. 어떤 문제를 풀어서 결론을 맺는 거니까 해결이죠. 알겠어요? 결과는 어떤 것이 이어져 내려오다가 과실을 맺는 거니까 결과고, 결과할 때는 이 이을결자를 쓰는 것이고, 해결한다 할 때는 맺을결자를 써야죠. 따라서 15번의 정답은 3번이 틀렸죠. 재론하면 다시 논의하다라는 얘기고, 따라서 논의하다도 말로 논의하는 거니까 말씀한 변이 붙었죠. 항상 한자 공부할 때는 우리 한글 또는 영어처럼 소리 글자를 공부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되고 그 뜻을 알아야 돼. 말로 논쟁을 하니까 말씀한 변이 붙는 것이고, 사람이 해야 될 도리, 인륜을 말할 때에는 당연히 사람인자가 붙죠. 알겠어요? 이건 윤리윤자고, 이건 윤리를 말할 때 쓰는 말이고, 이건 논쟁하다, 논의하다 할 때 쓰는 글자죠. 결국 한자는 뜻글자이기 때문에 어떤 부수가 오는가 하는 거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16번의 정답은 3번. 자, 17번. 다음 문장이 들어가기에 적절한 곳, 신분에 따라 문체를 고착화하는 걸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 위까지 어떤 내용이 나와? 신분에 따라 문체가 달라진 것이 나오면 안 되지. 신분에 따라 문체가 고착화되는 걸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신분에 따라 문체가 달랐다는 얘기가 앞에 나와야겠지. 이해돼요? 내용을 보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서 리을 앞까지는
신흥 시민계급은 문학에서 운문과 영족 운명을 귀족에게만 전속시키고 하층민에게는 산문과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배정하는 전통시학을 거부했다. 이 말은 신분에 따라 문체가 정해지는 걸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 그래서 리을에 들어가야 앞에 나온 내용을 요약하기에 적절한 거죠. 자, 이 글의 요지는 이거거든. 르네상스가 일어나서, 자, 본문 봐. 유럽이 교회로부터 정신적으로 해방된 건 그리스와 로마의 고대 작가들에 대한 재발견을 통해서다. 이게 르네상스야. 르네상스. 바로 돌아간다. 언제로? 그리스 로마 시대로. 그리스 로마 작품으로 돌아간다는 거야. 그게 르네상스야. 따라서 첫 문장은 바로 이 중세의 암흑기를 거쳐 다시 인간성을 강조하는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화로 돌아가는 바로 그 르네상스를 설명했어. 그런데 기억 뒤에 지시어가 있잖아. 그 이후. 지시어가 있잖아. 이 그 이후란 뭘 가리켜? 바로 그런 재발견 이후 고대 작가들의 문체는 귀족 중심의 유럽 문화에서 모범으로 여겨졌고 바로 니은 뒤에 이러한 상황 그랬잖아. 그렇죠? 이러한 상황이 역시 바로 귀족 중심의 유럽 문화가 모범이 된 상황은 대략 1770년대에 시작되는 낭만주의에서부터 변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바로 뭐야? 이 낭만주의 시기에 그랬잖아. 바로 지시어들이 있어서 앞에 문장을 이어주고 있죠? 따라서 보기가 들어갈 부분은 리을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4번, 18번. 이태준의 폐강냉은 우리 문제풀이반 시간에 풀었던 소설입니다. 문제풀이반 문제집 보시면은 분명히 폐강냉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때 이 소설의 줄거리를 반드시 공부했던 친구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풀었겠죠. 이 소설은 언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바로 1920년대, 30년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거야. 그리고 현이라는 지식인이 오랜만에 개성에 왔다가 친구들인 박이나 다른 인물들이 성물화된 모습, 달라진 모습을 보고 실망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죠. 따라서 이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정답은 1번이죠. 현은 예전과 달라진 박이 자신의 작품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아니죠. 자신의 작품과 관계없이 이미 시대의 물을 먹어서 달라져 버린 친구들의 모습에 대한 실망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18번의 정답은 1번. 그래서 이미 항상 강조하는 거야. 내가 공부하면서 만났던 소설은 고전 소설이든 현대 소설이든 뭐하라? 뭐하라고? 줄거리 파악하라고. 그렇습니까? 본문을 읽으란 말은 안 해. 절대 안 해. 시험 공부하기 바쁜데 소설 언제 읽고 있어? 아무리 내가 국어생이지만 시험에 도움 안 되는 걸 하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소설을 읽으라는 게 아니라 뭐하라고? 줄거리를 읽어두라고. 그럼 아까 구운몽도 줄거리만 알면 풀 수 있는 거였고 이번 현대소설 폐강냉도 줄거리만 하면 판단할 수 있는 거야. 더구나 봤던 소설들이야. 이미 문제에서 같은 문제가 아니어도 봤던 지문들이라고.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만났던 지문은 뭐하라고? 반드시 줄거리 파악해라. 오늘도 지금 이 국가직 기출문제를 통해서 구운몽과 폐강냉을 만났으면 오늘 집에 가서 복습할 때는 뭐하라고? 줄거리 정리하라고. 인터넷 다른 데다 이용하지 말고 줄거리 검색하는 데 활용하면 줄거리가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러면 어느 시대에 무엇을 배경으로 어떤 이야기가 중심이 되고 있는가, 이렇게 마치 무슨 드라마 줄거리 파악하듯이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줄거리를 읽고 정리해두기 바랍니다. 그게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문학을 따로 수능 때처럼 여러 가지 문학 작품 읽는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고 줄거리만 한번 잘 정리해서 읽어두기 바랍니다. 물론 모르는 줄거리가 모르는 것이 나왔다고 틀린 건 아니지만 줄거리를 알아두면 뭘 할 수 있다고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자, 18번의 정답은 1번, 19번 문법 문제죠? 즉 어문 규정 문제입니다. 정답 몇 번? 3번. 왜냐하면 전셋방은 시옷받침 쓰면 안 되죠? 아예 얘가 틀렸기 때문에 위에 조항에 맞는지 따져볼 필요도 없어. 알겠어요? 따져보려면 일단 표기가 올바라야 따져보지. 표기가 올바르게 돼 있어야 이게 우리말과 우리말이 만났는지 우리말과 한자언지를 구별할 거 아니야. 근데 전셋방은 표기부터가 틀렸잖아. 그럼 따져볼 것도 없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일단 전셋방은 이게 올바른 표기야. 이렇게 올바른 표기를 써놓고 왜 이때 시옷을 안 썼느냐? 둘 다 한자어라. 전세도 한자어고 방도 한자어이기 때문에 사회시옷을 표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규정을 확인하는 거지. 아예 표기가 틀렸는데 규정은 따져서 뭐예요? 1번에 아랫집은 우리말과 우리말 맞죠? 쇠조각 우리말과 우리말 맞죠? 자릿세 우리말과 한자어 맞죠? 일단은 표기가 맞으니까 얘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19번의 정답은 3번. 20번 글쓴이의 견해에 부합하는 거. 자, 이 글은 첫 단락을 봐. 문화의 뜻을 써놨어. 문화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생각과 행동양식의 총체라 했어요. 그리고 이 글에서 구체적인 화제는 바로 문화가 전파되는 기제, 문화의 전파에 대해서 화제를 삼았어요. 그리고 그 이론으로 두 가지를 들었죠. 하나는 뭐야? 밈, 생각의 전염이라는, 문화는 생각의 전염이다 라는 각도로 보는 밈 이론을. 두 번째는? 세 번째 단락이 있지? 뭐야? 의사소통 이론. 자, 이 글을 읽었더니 밈 이론이란 뭐야? 어떤 문화를 따라하면서 저절로 문화가 전파되는 거. 의사소통 이론은 일부러 선배나 윗세대가 가르쳐주는 거지. 1번, 문화의 전파기제는 밈 이론보다는 의사소통 이론으로 설명하는 게 적절하다. 정답이죠. 어디에 써 있습니까? 마지막 단락. 아니, 세 번째 단락. 첫 번째 줄에. 그러나 문화 전파의 기제를 설명하는 이론은 민 이론보다는 의사소통 이론이 더 적절해 보인다. 아예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문화 전파의 이론을 두 가지로 얘기했는데 하나는 밈 이론, 그냥 보고 따라하는 거야. 그 다음 의사소통 이론, 뭐야? 의도적으로 가르쳐주는 거지. 그래서 문화가 전파되는 데에는 밈 이론보다는 의사소통 이론이 적절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20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올해 우리와 관련된 시험은 두 차례 치렀습니다. 하나가 3월달에 치렀던 서울시 지방직 문제, 그리고 또 하나가 4월달에 치렀던 국가직 문제. 당연히 6월 18일에 치르는 지방직 문제는 서울시 지방직 문제 올해 치렀던 3월 문제와 유사하겠죠? 국가직은 늘 유형이 이래요. 눈에 띄는 건 뭐예요? 자, 지난번 서울시 지방직은 국어 지식, 즉 문법과 어법, 어휘, 이게 열 문제였죠? 11, 어휘 두 개니까. 독해가 8문제. 즉
독해라고 이름 지을 수 있는 문제가 8문제였고, 그리고 나머지는 어휘력이나 문법, 어법 또는 맞춤법, 이게 12개였어.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국가직은 비중이 좀 다르죠. 먼저 1번, 2번, 3번 모두 국어 지식 파트의 문제고, 그리고 4번, 5번, 6번, 4번, 5번, 6번 독해 문제고, 7번은 어휘 구별하는 거니까 맞춤법 문제고, 그 다음 8번, 9번 역시 독해 문제고, 10번은 독해와 문법이 함께 있는, 이걸 문법 문제라고 쳐도 되고 독해 문제라고 쳐도 되고, 11번, 12번 11번은 독해 문제고 12번은 문법 문제고, 13번, 14번, 15번 세 문제 모두 독해 문제고, 16번 한자 표기 문제, 그리고 17번, 18번, 20번 세 문제는 독해 문제, 그리고 19번은 사이소리 현상. 자, 8문제와 그리고 12문제 그냥 비중이 조금 바뀌었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시험 범위는 동일해요. 다만 어느 쪽을 좀 더 내느냐의 차이인데, 당연히 우리가 6월에 치를 시험은 여기에 가까운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좀 더 한 두세 네 문제가, 서너 문제가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6월 달에 치르는 문제를 대비해서도 지금 이번 달 진행하는 즉 한글 맞춤법 표준어 문제에 집중해서 보시고요. 특히 이렇게 뭐 가늠, 가름, 가름처럼 어휘의 구별 문제는 맞춤법 문제입니다. 한글 맞춤법 57항에 나와 있는 그걸 항상 응용해서 내는 거니까 여기에 주목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번 시험이 어땠다, 지난 시험이 어땠다, 거기 맞춰서 공부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냥 우리가 시험 치른 기출 문제니까 당연히 그 내용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검토하는 것이지, 뭐 시험이 어디서 몇 문제 나오더라, 어느 부분에서 몇 문제 나온다더라, 어느 과목이든 그 의미 없어요. 알겠어요? 어떤 부분에서 나오든 내가 잘 풀어야 그게 나에게 잘 푼 시험이 되는 것이고, 뭐 어느 부분에서 뭐 내가 자신 있는 부분이 많이 나온다고 거기서 다 맞춰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우리는 영역에 관계없이 즉 해야 될 부분을 학습하시면 되고, 다만 이번 국가직은 수준이 조금 시험 문제의 난이도가 떨어지죠. 왜냐면 지문들도 모두 출제됐던 거, 시조도 모두 기출문제에 한번 나왔던 것들, 그리고 문법 문제도 까다롭지가 않았기 때문에 스님이 이렇게 다른 학원들을 살펴봐도 거의 대부분 공부 좀 한 친구들은 하나 틀렸거나 다 맞췄거나 이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 좀 한 친구들이라면 최소한 두 문제 이상은 틀리면 안 됩니다. 이런 문제는. 그렇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아직 좀 미흡한 친구라면 공부를 좀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야, 공부 기간이 좀 되는데 뭐 서너 개 틀렸다 이러면 뭔가 지금 공부하는데 요령이 없는 거야. 알겠어요? 반면에 아직 공부 기간이 얼마 안 돼서 서너 개 틀렸다? 그러면 신경 쓸 것도 없고, 뭐 공부가 안 되는데 그거 뭐 얘기하면 뭐겠어. 그러나 적어도 최소한 1년간 공부했는데 이런 문제를 뭐 서너 개 틀렸다? 그러면 뭔가 지금 수험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걸 빨리 고쳐야 돼. 이해됐어요? 이건 최소한 하나, 둘, 많이 틀려야 두 개 틀려야 되는 거야. 합격하려면. 스님이 보기에도 대부분이 100점 맞거나 아니면 하나 틀렸거나 이랬어요. 알겠죠? 그러나 내가 1년 이상 공부했는데 서너 개 틀렸다 그러면 뭔가 지금 그 친구는 국어에 있어서 뭔가 문제 푸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또는 잘못 공부하고 있거나 이런 걸 좀 반성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됐습니까? 지난번 서울시 지방직은 잘하는 친구도 한두 개는 틀릴 수 있었어. 그랬어요? 그러나 이번 문제는 뭐 웬만큼 공부한 친구들은 거의 다 맞췄고 요번에는 국어, 영어, 한국사가 다 쉬웠다고 그러더라고. 영어도 100점이 많이 나왔더라고. 그래서 이번 시험은 좀 국가직이 난이도에서는 좀 실패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해설을 마치고 그리고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